원숭이를 방에 가두고 타자기를 쥐어주면 언젠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똑같이 써낼 수 있을까요? 통계학자들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단, 영원히 사는 원숭이어야 합니다. 영화 혹성 탈출의 유인원 시저는 햄릿을 써내는 대신 셰익스피어의 주인공이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처럼, 리어 왕처럼 그는 존엄하고 품이 있으며 비극적입니다. 이번 주 무비썸에서 다룰 영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시간 오늘 다룰 영화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입니다. 네. 혹성 탈출 하면 저하고 약간 나이가 비슷합니다. 원작 시리즈가 68년에 나왔거든요. 네, 네. 저는 이 원작을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약간 저보다 어리시니까. 저는 2001년에 나왔던 팀 버튼 감독의 네. 버전부터 보고 나중에 이제 68년 버전을 봤거든요. 네. 1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고전으로 자리 잡을 만한 한 해 전형을 만들었고, 2편은 사실은 그 1편의 반복, 약간 비틀어서 반복했던 거거든요. 그 혹성 탈출 3편이 좀 재밌었던 게, 1971년에 나왔던. 저하고 나이도 낮죠. 네. 제3의 인류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굉장히 좀 한 획을 그을 만큼 좀 특이하게 잘 만들었던 작품이고, 타임슬립물의 어떤 전형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시리즈예요. 네. 이후에는 계속 이제 그 세계관을 반복할 수 없으니까 점점 앞으로 가거든요. 혹성 탈출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든 세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활용하고 싶으니까 계속 프리퀄 식으로 네. 가는 시리즈라서 2011년에 나왔던 이 완전 프리퀄, 정말 시저의 제일 앞으로 갔던 이 시리즈의 출발이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는 네. 거고요. 2001년에 팀 버튼 감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었는데 망했죠? 아, 평가가 좋진 않았죠. 네, 제가 팀 버튼을 좋아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팀 버튼의 분위기가 확실히 녹아있긴 하죠. 네. 근데 상당 부분은 좀 시대에 안 맞는 톤이라는 느낌이 더 커요. 블록버스터 같은 어떤 유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 부분 모자란 거죠.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줄거리를 통해서 2017년 혹성탈출 총회 전쟁의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혹성탈출 총회 전쟁의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동료 유인원 코바의 서프라이즈 공격에도 살아남았던 시저가 인간을 미워하며 최후의 전쟁을 치릅니다. I can't breathe. 자, 오늘도 색깔을 넣으셨네요. 색깔 의미를 아시겠나요? 이 시리즈의 1편의 제목이 라이즈입니다. 네. 그 2편이 새벽, 던입니다. 아, 네, 3편이 네. 워입니다. 아. 그래서 라이즈와 던과 워를 색깔로 처리해서 이렇게 3편을 다 여기 압축해서 넣어봤습니다. 오늘 유달리 자신있어 하시더니 네. 시리즈 3부작에 대한 설명을 거의 다 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3편의 오프닝을 보면 1, 2편을 요약하면서 라이즈, 던이라는 이 단어를 네, 네, 네. 아주 색감을 화려하게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형식을 제가 패러디한 거죠. 영화 연출의 형식까지 네. 패러디하셔서 내가 생각 대단한 한 줄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을 법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한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유인원의 리더 시저가 대의와 복수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전설이 된다. 저는 이 영화의 엔딩이 사실 시저라는 영웅 혹은 유인원의 전설을 계속 구술하게 만드는 그 엔딩인 것 같아서 전설이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시저를 가장 인간답게 보여주게 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복수심, 사적 복수심인 것 같거든요. 영웅의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대의와 복수심 사이에서 흔들린다는 게 영화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의 한 줄거리를 들어보셨는데요. 각자 자신만의 한 줄거리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이 시리즈의 1편, 2편, 3편 이제 완결이 된 3부작의 완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시리즈를 보통 좋아하시나요, 원래? 네, 2011년도에 나왔던 루퍼트 와이어트의 감독 버전은 굉장히 좋았어요. 1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1년에 나왔던 팀 버튼 감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또 반복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완전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클리셰를 벗어던지고 유인원의 출발이라는 걸 초점 맞췄다는 게 약간 충격을 안겨주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는데,
감독이 한번 바뀌었죠. 2편 네, 감독이 맷 리브스 감독인데 네. 3편에도 연출을 맡았죠. 3편까지 그린 그림까지 보면 맷 리브스 감독이 연출을 잘했다. 잘된 선택이다라고 생각되는데 2편 때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감독이 바뀌고 색깔이 완전 바뀌니까 이거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고요. 보통은 고전을 뛰어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뉴욕포스트 같은 데서 이제 이 영화 처음에 나왔을 때 이번 영화에 대한 전체 총평이 어떤 거였냐면 찰스 에스턴의 팬들에게 먼저 사과를 한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네. 동시대에 나왔던 영화가 고전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평이었어요. 저도 이 평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네. 이 3부작이 언젠가는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만큼의 어떤 트릴로지를 완성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혹성탈출 이번 영화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르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하나의 장르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장르를 섞어 놓는 것 같은데 약간 탈옥 영화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전쟁 영화, 앞쪽은 전쟁 영화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장르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웅담이죠. 네, 시저라는 그렇죠. 캐릭터가 어떻게 영웅으로 거듭나는지를 메인 플러스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로드무비의 형식도 취하고 있고 네. 또 한편은 전쟁 영화 같은 느낌도 주고 저는 가장 큰 틀 중에 하나는 서부극의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영화는 로건 같은 네. 영화였는데 도상적으로만 봐도 소녀와 함께 여정을 떠난다는 게 약간 로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서부극의 어떤 모티브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통 이제 다양한 장르나 뭐 장점들을 섞으면 잘 되기도 하지만 약간 잡탕밥처럼 되기도 쉽잖아요. 네. 전체 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섞고 붙여서 풍성하게 보이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딱 이번 영화 같은 경우인 것 같고요. 그거는 중심을 잘 잡고 가서 그런데 캐릭터를 확실히 끌고 가는 거죠. 2부와의 가장 큰 차이가 2부의 패착이 저는 너무 넓히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가 좀 편편해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영화는 로드무비 형식을 일정 부분 취하면서 캐릭터에 완전 집중해서 들어가죠. 근데 그 로드무비는 서사 자체로 보면 약간 서부극의 어떤 모티브들 많이 따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영화는 대사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대사를 주로 하는 쪽이 이제 인간, 특히 대령이죠. 이 대령과 시저가 만났을 때 가장 핵심적인 대사, 영화 전체를 보여준 대사를 한 두 개 정도를 해요. 네. 그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 영화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대령이 이제 시절을 포획하고 나서 하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령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수많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장군들 이름을 다 얘기하죠. 주로 이제 약간 미국 쪽에 네. 서부 그게 모티브가 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랜트 장군과 네. 리 장군 얘기를 하고 나폴레옹도 있었고요. 네. 수호족 족장인 네. 그 안전 황소 시팅불 와 커스터 대령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랜트 장군과 리 장군의 관계는 그랜트 장군이 승자잖아요. 네. 이 두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면 재미있는데 그랜트 장군과 리 장군이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할 때 리 장군은 패장인데 협상 장소에서 아마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격식을 갖춘 복장들을 하고 나왔대요. 근데 그랜트 장군은 굉장히 허름한 그냥 진흙발이 다 묻은 그런 거 차림을 하고 온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리 장군이 승자 같고 그랜트 장군이 패자 같은 모습들이 연출이 된 거죠. 사실상 그게 대령과 이 시저의 관계이기도 해요. 네. 시저가 굉장히 포박당한 패배자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시저가 승리자라는 거를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령이 그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인간들이 결국은 패배할 거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다라는 거를 그런 역사적 인물도 통해서 그냥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영화의 오프닝이 사실 베트남전 같기도 하고 인디언과 군인들과의 싸움 같기도 한 장면에서 군인들의 헬멧에 써있는 문구가 재밌어요. 멸종위기종이라고 돼 있어요. 네. 멸종위기종이라는 게 보통 우리는 동물의 그런 칭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지금 멸종위기종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대령이 자기가 시절을 사로잡긴 했지만 어쩌면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약자는 대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멸종위기종이라는 문구가 사실 이 작품의 또 톤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되게 무겁고 깊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전 작품, 이전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위트 있는 유머들을 꽤 많이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위한 캐릭터도 일부러 하나 만들었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화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편에 비해서 훨씬 여유가 있어졌던 네, 그렇죠. 것 같은 네, 네. 인상을 받죠. 이 영상도 보세요.